자, 그래서 봅시다. 복하 2는 오늘 처음이네요. 2의 1.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되죠?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 Okay, I는 나는 이란 뜻이고요. 나는 내가 그래서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Have의 뜻은 가지고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하다지. 그래서 영어는 이와 같이 누가 뭐뭐 한다라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땅콩으로 시작해요. 여기에는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뭐뭐 한다 이런 말이 들어가요. 자, 이 크레요는 크레파스인데 영어하고 우리말의 차이점을 여기서 몇 가지 알려줄 거예요. 제일 먼저 영어는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가지고 있는 크레파스가 몇 개인 것 같아요? 한 개인 것 같죠? 그래서 하나란 뜻의 어를 씁니다. 영어에서 만약에 뭔가가 셀수 있는데 한 개라면 이 녀석을 꼭 써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잠깐만 셔플 걸려 있네. 셔플 풀고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였다? I have a crayon. I have a crayon. 근데 이렇게 갖고 있으면 I have crayons. 자, 여기에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똑같으니까 여기는 아까랑 똑같았죠? 근데 이제 크레파스를 몇개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두개 이상. 두개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란 뜻의 어를 쓰면 여기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뭐뭐들이란 뜻의 s나 es를 여기다 붙여줘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다음 문장에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I have a 아니요. 공. 아니요. Yeah. I have a ball. I have a ball. I have a ball. 자, 요렇게 사용된 걸 보고 단수라고 해요. 단수. 한 개란 뜻이에요. 한 개. 하나란 뜻일 때. 오케이. 근데 다음은 뻔하죠. 공을 두개 이상 갖고 있나 봐요. I have a balls. I have Balls. balls. I have balls. 오케이. 누가 뭐뭐 한다라는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여러 개니까 S 붙였고요. 이런 걸 보고는 아까는 단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복수 형태라고 해요. 나 너한테 복수할 거야가 아니에요. 됐습니까? 여러 개란 뜻이에요. 그 다음. I have a doll. I have a doll. 근데 두개 이상 갖고 있으니까 I have a doors. I have dolls. I have dolls. 그 다음에 또 I have a bike. I have a bike. 하나 있으니까. 근데 두개 이상 있으니까 I have a I bikes. have bikes. 이렇게 S를 붙여줬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나는 모자, 야구 모자 하나 갖고 있으면 I have a cap. I have a cap. 두개 이상 갖고 있으면 I have a cap. I have caps. 그 다음에 종을 하나 갖고 있으면 종이요? 종. 딸랑딸랑딸랑 하는 거. 하나요? I have a bell. I have a bell. 근데 두개 이상 갖고 있으면 I have a bells. I have bells. 그래서 오늘은 영어에서 한 개일 때, 그 다음에 여럿일 때 뭔가 달라진다라는 거 알려드렸습니다. 쓰기 시험 잘 쳐주세요.